안녕하십니까. 이번에는 여러분께 금강송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강송은 소나무 중에 한 종류인데요. 소나무 그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일반적인 소나무, 또 해송이 있고, 그 다음에 또 반송이라고 부채처럼 펴진 소나무도 있고, 그 다음에 또 줄기가 하얗게 보인다고 해서 백송이라는 것도 있고, 뭐또 최근에 개량된 리기타 소나무도 있는데, 소나무 중에서 가장 예쁘고 또 가치가 있는 소나무가 바로 이게 보시는 금강송입니다. 이 금강송이 가치가 있는 것은 줄기가 이렇게 굳게 하늘로 쭉 뻗어 있습니다. 그리고 뒤틀림도 없고 해서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궁궐 같은 귀중한 저 집을 지을 때는 이꼭 금강송을 사용해서 대달보를 사용하거나 기둥을 사용했습니다. 이 금강송은 주로 강릉이나 양양, 울진 같은 그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자라고 있는데요. 보시면은 겨울이 되면 대부분의 소나무가 검은색을 띠는데 이것은 약간의 검은색뿐만 아니라 적갈색을 띠고 있습니다.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약간은 붉은 빛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요즘은 이 금강송이 워낙 귀하기 때문에 아마 그루당 부르는 게 값일 겁니다. 뭐 몇백만 원 하기도 하고 뭐 몇천만 원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. 아예 반출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부르는 게 값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즘 가끔 이제 문화재를 개보수할 때뭐 기둥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새로 지을 때는 꼭 우리나라 금강송을 사용하는데요. 그래서 금강송을 뵐때뭐 고사까지 지내더라고요, 보니까. 워낙 귀한 나무고 예쁜 나무입니다.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. 여기는 일산 호수공원에 있는 금강송입니다. 고맙습니다.